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 네일 스티커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젤라트리에라는 브랜드예요. 미술, 조각, 건축 디자인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라 굉장히 디자인이 퀄리티가 높습니다. 보통은 20개나 21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 제품은 이렇게 12개 그리고 뒷장이 12개, 그래서 총 24개의 구성으로 넉넉하게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역대급의 초박형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제가 제품 같은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솔직히 좀 이렇게 너무 심플하거나, 그리고 가격 대비 좀 살만한 제품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네일 제품은 처음인데,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정말 솔깃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퀄리티도 높지만 밀착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탁기에 돌려도 그대로 붙어 있다고 하네요. 손상이 안 되고 그대로 붙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밀착력이 높은 거죠. 이제 젤라뜨리에 네일 스티커를 제 손톱에 붙여볼 건데요. 저는 이 컬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컬러가 이렇게. 여성스러움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큐티하고 발랄하게 연출하시려면 이 도트무늬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약간 시크하게 미술관 감성이 돋보이는 제품 같아요. 저는 시크하면서도 신비로운 컬러를 택했어요. 이거를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일 스티커를 시연을 해볼 건데요. 저 같은 초보자도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도전해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두 손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유분기와 수분기를 손톱에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톱보다 조금 작은 스티커를 큐티클 라인에서 2mm 정도 떼어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네일 파일을 활용해서 미니 파일을 90도로 세워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네일 스티커로 5분 만에 완성이 된 거고요. 굉장히 고급져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많이 이용해야겠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초보이신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손톱이 많이 길지 않으셔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네일 아트를 사실 받은 경험이 없어서 저 같은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젤 램프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잘 굳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젤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네일 아트 따로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번 네일 아트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목욕하거나 뭐 세안하거나 이럴 때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젤라뜨리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엔 이걸로 해봐야지.